귀엽습니다. 매장 진열 상품이라고 네. 써 있어요. 네, X1A입니다. 이 글씨를 쓰시는 분 남자분일까요, 여자분일까요? 아, 중성적인 글씨체예요. 네.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남자로 봅니다. 글씨 좀 잘 쓰는. 저는 남자. 글씨 약간 못 쓰는 여자. 아, 알겠습니다. 네, 아무 의미 없죠. 자, 네. X1A 까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열면은 여기에 마이크가 들어 있고요. 마이크에는 이 로우컷과 그리고 마이너스 20dB 패드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은근슬쩍 단일이고요. 도움이 많이 돼요. 편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근슬쩍. 자, 이게 이렇게 하는 거네요. 진짜 정말 쇼크 마운트가 이렇게 해주네. 그렇죠. 이게 뭐 사실 쇼크를 마운트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그냥 단순 거치대로 봐야 되겠어요. 네, 네. 거의 다이나믹 거치대나 진배 없는 그냥 그런 수준의 거치대입니다. 네. 진짜 귀엽다 이거. 바꿔네요. 아, 그렇습니다. 자, 이게 다예요. 네. 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은총 씨가 들고 있는 바로 우리가 직전에 뭐야? 네. 네. 자, 은총 씨가 들고 있는 바로 이 모델, 바로 우리가 직전에 외관을 살펴보고 온 X1A 모델입니다. 네. 이게 SE 일렉트로닉스 우리가 세전자라고 부르고 있는. 그렇습니다. 세전자. 네, 세전자. SE 일렉트로닉스가 미친 가성비템들이 진짜 많은 회사였잖아요. 솔직히 이 로고가 냉정하게 이쁘다고 생각은 들진 않아요. 뭔가 이게 무슨 저기 옛날에 뭐 금성전자 보는 것 같고 약간 아니면 뭐 KS 마크 이런 생각이 나는데 근데 이 로고와 상관없이 이 브랜드가 주는 이 신뢰감. 맞아요. 미친 가성비. 내가 우리가 이제 그 저기 서랍을 열면 있는 그 국민 마이크라던가 네. 뭐 아니면 그런 거 있죠. 어쨌든 보편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아이템이 나는 애초에 없다. 라면은 SE로 시작을 하시는 것도 시작하는 것도 것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저희가 그래서, 늘 말씀드렸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V7 했을 때도 진짜 놀랐었고 그래서 와,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기본템 중에 기본템들 그게 만약에 혹여나 없다면 진짜 완벽한 대안이다. 오히려 뭐 더 만족스러울 수도 있다.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던 정말 일단 V7을 보유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정말 대단한 가성비템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브랜드입니다. 네. SE 한번 살펴볼게요. SE의 사이트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이렇게 대문 화면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마이크로폰 눌러서 보시면은 여기에 SE의 여러 가지 가성비 좋은 모델들이 쭉 뜹니다. 종류별로 카테고리가 나뉘어져 있는데요. 괜히 눌렀죠? 짠! 이렇게 아, 떴네요. 네. 짠. 자, 플러스 눌러볼게요. 라지 다이어프램, 스몰 다이어프램, 리본, 다이나믹, 와이어리스, 라이브, 엑스원 시리즈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라지 다이어프램 가볼게요. 저희가 뭐 했던 게 뭐가 있는지. 네, 우리 했던 거 뭐 기억나죠? 뭐 네. 2200 뭐 이런 거 했었고요.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뭐 했지? 네, 여기 라지 다이어프램 중에서는 우리가 요걸 했었죠. Z5600A2를 했었고 그 다음에 2200, SE2200 그리고 V3랑 V7을 했었습니다. 네. 네, 스몰 다이어프램에도 또 여러 마이크들이 참 사이트가 우리나라 사이트들이 정말 얼마 빠른 건지. 그거랑 상관이 없지 않나요 여기는? 아, 여기는 버즈비가 느린 거죠. 버즈비 인터넷이 느리죠. 네. 아이, 안 봐. 네, 여기 보면 이제 가성비 꿀템 V7, 아, 그렇죠. 네, V7, 크롬 V7, BFG 이렇게 있습니다. 훌륭했었죠. 그다음에 우리가 오늘 보게 될 X1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X1S가 있고요. S1, X1A가 있고 X1R이 있는데 이 R은 패시브 리본이잖아요. 특이하죠. 이거는 컨덴서 아니고 패시브 리본인데 얘가 이제 30만 원대 중반 정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 X1S가 한 20만 원 전후에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X1A가 여기 나와 있죠? 당신의 첫 번째 마이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걸 평생 동안 간직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엔트리급이지만 일단 막상 사서 놓고 보면은 계속 쓸 만큼 만족스러운 퀄리티를 자신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싼지 뭐 자꾸 가성비 그런 얘기를 하니까 가성비의 영역을 뭐 또 한 번 넘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길래 보니까 118,000원. 네. 진짜 정말, 싸죠. 정말 쌉니다. 정말 쌉니다. 이거는 그냥 그냥 컨덴서 마이크 뭐 엔트리급 뭐 그런 게 한 20만 원이면 사실 그 얘기를 하는데 이건 그냥 다이나믹 가격이죠. 다이나믹 네. 가격 118,000원. 진짜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그 말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은 이거를 처음으로 갖게 될 거다. 근데 아마 평생 쓰게 될 거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이거를 입문을 했어. 근데 이제 좋아. 근데 팔기도 애매해.
냉장 아니 11만 원짜리를 그치 평소에 쓰면 뭐 중국감. 5만 원 받고 어. 파느니 계속 쓰면서 뭐. 그리고 사실 SE가 저 뭐 팔기도 애매해 이게 뭐 얘가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어차피 중고가 얼마 받지도 못할고 성능 좋은데 그냥 계속 쓰는 거죠 뭐 그냥. 맞아요 어. 네, 뒀다가 도전 마이크를 사더라도 얘는 네. 집에 있을 거라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안 팔릴 거라는 거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런 의미였군요 네. 네, 어쨌든 그래서 첫 번째 마이크가 평생 간다라는 네. 뭐 주장을 하고 있는 X1A 네. 근데 진짜 놀라운 그 가격대긴 해요 11만 8천 원 뭐 컨덴서 마이크를 이제 안 사보신 분들은 그 다이나믹 사면서 왠지 컨덴서는 막 그 팬텀 파워도 필요하고 막 이렇게 생긴 거나 쇼 마운트나 막 이런 거 있는 그 모양새들이 왠지 엄청 비쌀 것 같고 자기랑 상관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선입견이 좀 있는데 한 번도 안 사보신 분들은 이렇게 막 다이나믹이랑 가격이 거의 비슷하거나 더 싼 수준의 컨덴서가 있다라는 거는 진짜 반가운 소식이죠. 맞습니다. 그 만약에 이게 이따가 비교를 해봤는데 쓸만하다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저는 그냥 초심자들 뭐 컨덴서 첫 시작할 때 무조건 이거 추천해주지 뭐 1등이죠. 11만 원인데 뭐 가격 누가 이겨 이거를 그렇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서 한번 스펙 살펴볼게요. 네. 자, 뭐 모든 스타일을 소화하는 가성비 최고의 마이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네 여기에 첫 번째 마이크가 될 수 있지만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마이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영원히 간직할 수밖에 없겠죠. 아, 영원히 간직할 수밖에 없는 마이크다. 네. 자, 여기에 뭐 그 주파 정답도 좋고 일단 SPL 사운드 프레셔 레벨이 150dB까지 가능한 그러니까 정말 전천후 뭐 높은 음압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잘 받을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전환 가능한 감쇄기 뭐 그거 있죠. 마이너스 20 뭐 이런 그렇습니다. 거 있고요. 마이너스 20 딱 하나만 있네요. 마이너스 10 옆으로 없고 네. 여기서 이제 윗급으로 올라가면 왼쪽은 마이너스 20 오른쪽 마이너스 20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 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우컷 기능 제공하고 있고요. 올메탈 하우징 프리미엄 피니쉬 윈드스크린이 내장돼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그냥 윈드스크린 위에다 대고 일단 샘플 네. 땄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감쇄 기능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너스 20dB 패드 스위치 있고요 그 다음에 로우컷 스위치가 있습니다 골드플레이트 XLR 커넥터 그리고 여기에 프리퀀시 리스폰스 보시면은 그냥 뭐 되게 무던하게 그냥 쭉 가고 로우컷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네네. 내려오고 그냥 쭉 가다가 2km 대역보다 살짝 올라가서 네. 다시 떨어지는 모양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방은 카디오이드 신방은 카디오이드 뭔 소리야. 폴라 패턴은 카디오이드 신방형 단일 패턴이고요. 프리퀀시 리스폰스는 역시 그래도 명색이 컨덴서라 20에서 2만까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펙을 확인해 봤고요. 웨이트 저 무게는 390g 나가요. 390g. 자, 이거를 저희가 뭐 오늘 뭐로 비교를 해볼 거냐면은 214랑 역시 비교를 해 봐야 네. 되겠죠. 체급 차이는 한 3배 정도 납니다. 3배 가격이. 네, 뭐 저희가 여러분들 워낙 잘 알고 있는 듀엣과 그 214의 기본 그 사운드를 한번 들어본 네. 다음에 어느 정도로 퀄리티가 나올 것인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요게 네. 저희가 이번에 그 장안의 화제죠. 그렇죠. 테스형. 저희 추석을 네. 이 추석에 이제 추수를 하는 마음으로 갔다가 네, 그렇습니다. 우리 나훈아 형님한테 저희가 추수당해버렸죠. 네, 그렇죠. 거의 네. 추수당했어요. 그래서 네. 아우 나훈아 형님의 테스형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자 그럼 214부터 테스형 들어볼게요. 네. 뭐 EQ는 안 만졌고요. 들어간 사운드 그대로 해서 공간계만 살짝 걸었어요. 네.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형 서크라테스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나는 인우 형이 저기 자꾸 그만하고 저기 회 썰고 그리고 트로트 했으면 좋겠어 서크라테스형이죠 서크라테스형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뭐 익숙한 사운드죠. 하이 쨍쨍하고 여러분 네. 뭐 들리시죠? 네. 가성비 끝판왕 X1A의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 테스요. 오, 이렇게 나온다고? 세상이 왜 이래? 아, 이거 가성비 깡패네.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요. 서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야 이거
이게 3분의 1 가격에 이게 나온다고요? 야, 이거 잠깐만. 진짜... 우리 마지막 2절 후 2절이란다 뭔 소리? 이 반달이 네. 뒤에를 비교하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어, 대박이네요. 이건 뭐야? 자, 일단 요걸로 출발해 볼게요. 아테스여 서크라테스여 와, 거의 차이가 없어. 아유, 그러니까 뭔 차이인지는 알겠는데 일사가 약간 시원한 느낌인데 조금 더 해상도가 조금 더 높은 느낌이긴 한데 와 이렇게 갖다 붙였는데 거의 차이가 안 느껴지죠. 그러니까 20만원 차이인 거잖아요. 대박이다 이게. 이거 진짜 가성비 미친 거는 진짜 잘 만드네요. 맞네 진짜. 자, 이번에 SE가 잘해요. 오, 대박이네요 진짜. 이거를 안 팔겠네요 언니 진짜로. 아 이게 좋은 의미였네. 자 그럼 이번엔 기타를 드라이 사운드로 비교해 볼게요. 2.1섭도 출발합니다. 기타에서는 차이가 나. 214가 좀 더 심지가 있죠. 확실히 기타는 214가 조금 더 까실까실하게 어쿠스틱의 매력을 잘 살려주긴 합니다만 근데 X1A도 진짜 괜찮아요. X1A 214. 아까 그러면은 그 비슷했던 거는 기타는 단연 214가 조금 당연히 우위에 있는 것 같고 보컬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리드 보컬. 네. 아테스 형. 똑같은 거 들어볼게요. 아테스 형. 야 보컬은. 보컬은.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보컬은 아테스요 약간의 EQ잉만으로도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서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요렇게만 왜 이래. 괜찮죠? 서크라테스 형 와, 사랑은 또 그냥 한 요만큼 들었다고. 서크라테스 형. 서크라. 서크라테스 이거 와. 야 이거. 야 히트 좋다. 이거 히트 나해. 이거 진짜 118,000원에 컨덴서가 이렇다면 이거 대박 나겠네요. 깡패네요 이거. 이거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사세요. 아니 와, 여, 이 브랜드는 뭔데 10만원대를 이렇게 잘 만들죠. 그러니까. 대박이네요. 대박이다 진짜. 세전자 난리 났다. 세전자. 자 나르신 비교해 볼게요. 214입니다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그렇죠. 이런 느낌. EQ 빠져 있네요. 네, EQ도 빠져 있고 리버브도 빠져 있습니다.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야, 이거 괜찮네. 들을만해요. 물론 그 하이에 까실까실하면 부족합니다만 가격을 생각하면 미친 거죠. 자 이번에는 공간계를 넣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계 넣고 214입니다.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X1A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아 좋아요. 그래요. 아주 들을만합니다. 이거 사실 이 세전자가 저희가 뭐 늘 세전자 좋다고 했지만은 그 아무래도 이제 시작하실 때 다이나믹은 그래도 뭐 자연스럽게 좀 쇼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컨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투자를 해야 좀 소리가 좀 나오는 편입니다. 그쵸.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그 적어도 30만원 정도 추천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214가 항상 기본템이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시작하고 어느 정도 잡아놨을 때는 214급은 좀 쓰셔야 뭐 1, 2년 정도는 아니면 뭐 그러니까 더 그레이드가 올라가기 전에는 충분히 작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요. 이거는 여러분 뭐 사실 요 정도 퀄리티 차면 남은 2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딴 거 사면 더 좋지. 다른 장비. 술을 몇 번 먹어. 그것도 그렇고. 그것도 맞죠. 그치, 술을 먹지 차라리. 뭘 장비 사 술 먹어야지.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과 경제 비용으로 봤을 때도 이건 사실 214보다 좋은 마이크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네, 그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성능이 좋다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성능은 214가 위긴 해요. 위긴 해요. 누가 들어도 214가 훨씬 더 그 하이 쪽에 디테일도 좋고 더 좋습니다만 가격 차가 문제인 거죠. 근데 겨우 뭐 그 차이 때문에 20만 네. 원? 저는 20만 원 넘게예요. 사실 거의 40만 원 하잖아요. 맞아요. 38만 원, 38만 원. 거의 25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봐야 됩니다. 가격이.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 기름을 넣으셔도 한 달 기름값이 한 달 기름값이 아, 빠지고. 그러니까요. 이게 아 엄청나요. 이 25만 원 차이가 50만 원짜리, 75만 원짜리 이거면 또 느낌이 다른데 12만 원짜리랑 37만 원짜리에서 25만 원 차이는 뭐 엄청난 거죠, 진짜. 그 지금 뭐 아프리카 뭐 TV 뭐 유튜브 뭐 스트리밍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장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면서 그냥 기본으로 하셔야 되면 그냥 무조건 이거고요. 진짜로.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입시 준비하시는 중고등학생 분들 중에 이제 보컬이시거나 이제 아니면 뭐 미디 작곡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녹음을 어쨌든 홈레코딩 해야 된다면 이제 앞으로는 얘가 1순위 컨텐츠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가격을 이길 수 있는 게 없는 맞아요. 것 같아요. 지금 이거면 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우리 214로 데모 만들잖아요. 그럼 얘로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EQ만 좀 디테일하게 맞아요. 제가 이거를 기타를 그래서 약간 EQ를 좀 줘볼 생각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한번 줘볼게요. 까칠까칠해지잖아. 아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사랑은 또 왜 이래.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제 비교해서 들어볼게요.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나 지금 일부러 안 봤거든요. 네. 계속 일부러 안 보고 나 사실 이 정도 퀄리티면 이거야 이게 대박이야. 그러니까 214 사실 214 네. 진짜 좋은 마이크인데 얘랑 만약에 붙이고 그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 거면 214를 살 이유가 없어요. 맞아요. EQ 조금만 만지면은 지금 제가 정말 약간 좀 214 흉내낸다는 느낌으로 로우 컷 살짝 하고 보컬 들어갔자리 조금 파고 하이 들었는데 이 정도면 데모 퀄리티를 내는데 아무런 하자도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갖고 여러분 막 좋은 곡을 써서 이제 팔아야 되는 데모를 써야 되는 작곡가로 쳤을 때 되게 좋은 멜로디가 나오고 했을 때 얘로 녹음한다고 퀄리티가 안 나와서 데모를 못 판다? 이게 핑계입니다. 말도 안 돼. 진짜 말도 안 돼. 이걸로 안 무조건 곡이 좋으면은 이걸로 담아내는 데모는 뭐 퀄리티 컨트롤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처음에 이제 데뷔 안 한 상태에서 장비 욕심 너무 많이 부리지 마시고 좋은 곡을 쓰면서 맞습니다. 다른 데다가 여러분들의 뭐 이런 감성과 다른 것들을 채우는 데 또 여러 가지 투자를 하셔야 되니까 이럴 때 장비에 조금 세이브 할 수 있으면 이런 데서 세이브를 하는 게 진짜 현명한 맞아요. 방법이라고 와, 생각을 해요. 이거 대박이네요. 진짜 똘똘한 놈 나왔네요. 맞아요. 간만에. 진짜 작곡가를 지향하시는 분이라면은 20만원 세이브해갖고 좋은 사람들 만나서 좋은 얘기 들으면서 술 한잔 마시고 더 좋은 기분으로 더 좋은 데모 써서 EQ 열심히 만지시는 게 이 30만원 40만원짜리 사는 것보다 그렇습니다. 훨씬 낫다. 그만큼 여러분들한테는 진짜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 214가 당연히 더 윕니다. 오해는 없으셔야 돼요. 214가 더 좋아요. 하지만 X1A가 가성비로 보자면은 지금 그때 V3 이상의 충격을 주고 그렇습니다. 있네요. 이 남는 돈 갖고 에어컨 필터 가시고 엔진오일 가세요. 그거 없으시면 그냥 차비로 쓰세요. 차비로. 네, 그렇습니다. 자, 그만큼 네. 와, 여러분들의 돈을 충격적입니다. 세이브해 줄 만한 충격적이에요. X1A 오늘 같이 보셨고요. 다음번에 이제 또 오팔의 아성을 또 위협하고 싶어하는 우리 또 다이나믹 세트들이 이 앞에 대기하고 있으니까 저희 다음 시간에 우리 테스형으로 알아보는 네, 가성비 컨덴서 다이나믹 시리즈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단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X1A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여러분, 출발하는 컨덴서 마이크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역시 팔 수 없는 마이크. 박국성 미션의 양산입니다. 레코딩 타임스.